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인데요. 아, 의미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아, 제목이요.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입니다. 야, 이게 조중동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외부 인사로는 35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수장이 된 김용빈 사무총장이 26일 취임했다. 판사 출신인 김 총장 임명은 복마전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환골 탈퇴를 위한 고육지 지책으로 평가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실관리로 도마에 올랐다. 또 지난해 3월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이 자녀 특별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후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마저 14개월 만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동반 사퇴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외부 출신 사무총장 임명은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선관위는 직원이 3,0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게다가 수사기관급의 막강한 단속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수장을 대법원장이 지목한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맡으면서 관료주의와 패배주의가 만연했다. 판 인사와 업무를 직업공무원 조직인 사무처가 좌지우지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고위직 고용세습 사태도 꼬리 자르기식 사태와 자체 조사로 뭉개려다. 여론의 철퇴를 막고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지 않았나. 그런 만큼 김 신임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폐쇄적 운영에 일대 수술을 가함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관위 상임위원회 민주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씨를 임명했고 그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표를 반려하는 인사 꼼수를 부리다 내부 반발로 포기했다. 노정희,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모두 친야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이고 선관위원 8명 중 5명이 문 정권과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러니 선관위의 중립성이 늘 의심을 받고 선거 때마다 편파관리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김 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란 점에서 중립성 논란에 불씨를 안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 끈도 고쳐매지 않는 엄정한 처신이 절실하다. 특히 내년 총선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 총장의 중대한 임무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미 선관위 안팎에선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거나 투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 본투표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판의 변화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도 쟁점이다. 사전투표율은 처음 도입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6.9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36.9%에 달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을 추월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대체하는 본말 전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확연히 달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일쑤다. 선관위 안팎에선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투표율을 30% 선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한다. 물론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늘리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느는 긍정적 효과보다 선거 불신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은 무시하기 힘든 설득력을 갖는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야권 단체들이 야당이 이긴다면 여권 단체들이 사전투표 부정론을 주장하며 불복했던 3년 전 총선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글픈 현실을 선관위는 유념해야 한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렇게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게 과제를 던졌는데요. 아,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핵심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전투표만 강찬호 논설위원은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사전투표에 관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사전투표가 너무나 이상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상한 게 안 나왔다고 쳐도 4일, 5일간 묵혔다가 이제 개표장으로 가잖아요. 근본적인 거. 부정을 하나도 안 했다고 치죠. 그래도 4, 5일간의 여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첫째,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두 번째, 묵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묵힐 동안. CCTV도 없는데 뭐 있었고 CCTV를 가린 데도 있었고 소쿠리로 운반하는 게 있었고 관외 사전투표 소쿠리로 운반했잖아요. 여기 강찬호 논설위원은 그거는 모르는 거고 코로나 때 사전투표에서 소쿠리만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아닐 때 4.15 총선 때요.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소쿠리로 옮기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이제 이 자들은 그러잖아요. 사전투표 당일 선거날 투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해야 투표율을 높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투표일을 이틀로 하면 돼요. 4월,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면 4월 15일, 16일 이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4월 15일 날 바쁜 사람은 4월 16일 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4일 전, 5일 전에 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작업하는 시간을 줘요. 조작할 시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4, 5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냐. 자, 내가 여당을 찍으려고 그랬다가 4, 5일간에 하는 일이 괘씸해서 야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틀을 연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사전투표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투표 어차피 100%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재자 투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외국 간다 이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도 부재자, 군인들 부재자 투표 있고요. 그건 옛날서부터 해왔잖아요. 2013년부터 이제 사전투표 기록 도입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4.15 총선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조작을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명분을 세우려면요.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거기 선관위의 내부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지금 선관위 내부에서 올라간 사람은 자기네 자기 다 부하들이고 후배들이었고 동료였기 때문에 이걸 다 잡기를 못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갔기 때문에 원칙대로 잡으면 돼요. 모르는 척하고 시스템이 쭉 되고 사전투표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왜 CCTV 가렸어요? 지난번에 왜 소쿠리로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장기 투표가 왜 나왔죠? 아니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조직이 없었으니까. 그럼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설명이 말이 안 되면은 이거 조사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버 한번 봅시다. 통계학자들, 월턴 위베인 교수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여러 통계학자들,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자 서버가 이상한지 제대로 계산했는지 봅시다. 그리고 왜 중앙선관위에 북한에서 8번 해킹했다는데 왜 그거 점검 안 했죠? 지금이라도 점검합시다. 점검하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뭘 해킹해갔나요? 왜 해킹해갔나요? 보고하세요. 이렇게요. 아니 지금 뚝 떼고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거법에는 바코드로 하기로 했는데 왜 QR코드를 썼죠? 설명해보세요. 딱 설명할 거예요. 근데 선거법이 바코드하고 QR코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왜 여기 QR코드에 지나친 개인정보가 들어가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따지고. 그다음에 정진석 그때 지역 4.15 총선 때 거기서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어서 리세팅했더니 400몇십 장 중에서 60몇 장이 달랐대는데 자 이런 전자개표기 써야 되나? 전자개표기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죠? 대답하세요. 설명하세요. 전자개표기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오라고 그러세요.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침을 쭉 떼고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봉인지가 왜 떨어졌죠? 봉인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봉인지의 사인이 다르다는데 왜 봉인지 사인이 다를까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명하세요. 이렇게 아주 진땀을 바짝바짝.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바꿉시다. 사전투표 없이 하든가 당일 투표를 이틀로 하든가 어때요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왜 반대하시? 부정선거 뭐 카바가 잘 안 돼서 반대하시나요? 뭐 이유가 있나요? 설명 들어봅시다. 딱딱 그냥 짚어서. 그리고 사전투표는 프린트 용지에서 나오는데 인쇄된 게 아니라 프린트 용지에서 하나씩 나오는데 왜 여백이 다른 게 이렇게 많았죠? 설명하세요. 그런 프린터기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많아요. 그리고 1863년생이라고 투표를 했대는데 우리나라에 1863년생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도 없던데? 그분 모셔오세요. 그분이 어떻게 선거에 투표했다고 기록에 나오나요? 이렇게.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그때 주민수가 다른데 그건 왜 다를까요? 유령이 그 마을에 있다는데 그 유령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아주 시침 쭉다고 다 짚으면 돼요. 선관이 아주 진땀 바짝 흘리고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습니다. 자 그러면 4.15 총선같이 우리 이런 거 없이 이번에는 총선 준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았죠? 만약에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사표 받아도 되죠? 어디 대답해 보세요. 일장기 투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면 천장 이상 나왔다는데 어떻게 사표 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미친 척하고 해야 돼요, 얘들은. 그리고 뭐 공모한 거 없죠? 부정선거 집단하고 공모한 거 없으시죠? 돈 먹은 사람 없으시죠?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돈 먹은 걸로. 부자 된 사람 없죠? 갑자기 떼부자.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신임 송관희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 미친 척하고 다 잡으시고요. 아, 그래도 반가운 게 중앙일보에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사전투표만 여기서는 지적을 했는데 뭐 다른 것도 앞으로 좀 지적해 주길 바라고요. 그래도 용기 있게 써준 거 고맙습니다. 아이, 당연한 걸 고맙다 그러니네. 워낙 안 하니까 워낙에 고맙습니다. 아이고, 취재해 주세요. 미친 척하고 취재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